간단히 먹으러 왔어요. 아침에 폭염주의보가 뜨고 있어요. 원래 이럴 때 삼계탕을 먹어줘야 되는데 저는 오늘 삼계탕이 별로 안 땡겨가지고 닭갈비를 먹으러 왔어요. 하늘 앞이니까 생겨드리는 저는 사실 제가 육안의 닭갈비를 지금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짠 건 아니고 옛날에 제가 이제 리다운슈 팬사인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팬분들께서 저한테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압구정 로데오에서 로데오에 다크로가라는 닭갈비집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모르고 팬분들 한 3-4분한테 다크로가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육안회라고 잘못 말이 튀어나온 거죠. 팬분들이 단체로 약간 러리 동절 했던 날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육안회로 와봤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배가 진짜 많이 고파요. 이제 공복이라서 빨리 시켜볼게요. 요즘 이렇게 다 기계로다가 오리지널이 제일 낫겠죠? 요즘 세 명 있으니까 세 개 할까요? 우동사리 당연히 있어야지. 필수지. 음료는 난 제로 아까는 제로카 제로카치 우간의 닭갈비 3개에다가 우동면제를 하나 펩시 3개 이렇게 주문하다가 더 배고파졌어요. 오늘 저의 하루 1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밥을 먹고 가베도라는 카페를 저희 회사 직원들이 추천해주셨는데 거기에 되게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밥 먹고 카페 가서 띵까띵까 하고 오늘 미팅이 또 잡혀있어요. 미팅하고 또 오늘 옷 예쁘게 입었으니까 셀카도 좀 찍고 그럴 예정입니다. 뭐 하죠? 오늘 저 제대로 먹부림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잘 나왔는데 너무 옷을 안 입은 것처럼 나와가지고 잘 나왔는데 아쉽다. 이거 다 소리가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주인공. 진짜 빨갛다 빨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 파는 먹지 않습니다. 양배추 한 가지. 시간이 와서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슨 뭐 날치알 볶음밥 이런 게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그걸로 시켜봤습니다. 배불러. 안돼. 안돼. 어디 배불러? 안돼. 한 명도 있어.
막. 날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 왜냐면 생각보다 날치알 향이 되게 세요. 전 날치알 좋아해요. 좋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시간이 많은데 샤워를 해서 먹고 카페가 여기서 걸어서 한 1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먹으면 좀 소화가 되겠죠? 그 상태로 그 카페를 가서 마지막 한 입까지 먹어요. 닭갈비는 잘 먹었고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체리 탕후루를 골랐거든요. 탕후루 가게에 지금 학생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들 이쁘게 교복을 입고 저를 보면서 제가 탕후루를 고르고 있는데 유주 닮았다. 유주 호다닥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체리 탕후루. 안녕하세요. 네네네. 제가 또 소녀들에게 약합니다. 카페 분위기가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는 우유 판나코타인데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모찌리 노후 아시나요? 그거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에스프레소. 근데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고 에스프레소 해봐야지. 오! 푸딩이거든요? 되게 진한 우유 맛. 그냥 먹어도 맛있다. 제가 요즘에 조금 푸딩에 꽂혀가지고 너무 맛있다. 에스프레소랑 파고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에 카페 오면 1순위로 많이 주문을 하는 게 티 종류예요. 티 종류.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루이보스 이런 거. 근데 요즘 푸딩 좋더라고요. 에스프레소 뿌리니까 단맛이 좀 중화된다. 근데 이거 비주얼이 순두부에 간장 뿌리는 비주얼인데? 위에다가 참깨랑 조그만한 파 같은 거 송송 뿌리면 순두부 간장. 맛있다. 내가 푸딩을 좋아하네. 다베도에 오셔서 우유 판나코타를 꼭 드셔보셔요. 배불러요. 맛있는 것들을 너무 때려 넣었나? 나 아직 순두부가 반 그릇이나 남았는데. 이걸 보시는 우리 러뷰들. 우유 판나코타 같은 말랑말랑 폭신한 하루, 포근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연합부터 배를 두둑히 채웠으니 저도 남은 하루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